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9번 들어가겠습니다. 카스파 플루스테르라라라라예는 자, was the German 독일 플룻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아, 좋았다. 플룻이 아니라 잘 안되네요. 플룻 연주자였고 그리고 작곡가 어딜까? 작곡가였습니다. 자, after he was orphaned 수동으로 썼죠. orphan이 원래 고아인데 동사로 쓰면은 고아가 된 후. 자, 알톤 램브레그가 took care of는 우리가 look after랑 똑같죠. 돌봐줬어. 자, him은 누구를? 자, 캐스퍼를. 자, 그리고 thought, CJ일치 시켰네요. took 1번, thought, 가르쳐줬어. 자, 그래서 카스파 K로 쓸게요. 카에게 to play 목적어, 연주하는 것을 바순을, 악기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은 좀 more interested 수동으로 썼어요. 더 흥미가 생겼는데, 자, in flute에. 자, and 나이즈 15살 때, 자, 그는 이미, 자, skilled가 뭐냐면 기술력이 좋은 플룻 연주자였고, 그래서 동사 1번, 동사 2번 여기에요. 자, 연주했는데, in military band는 군대 악단, 에서 연주를 했고 이때 얘는 만들었다 첫 번째 콘서트를 여행을 인 독일에서 1794년도에 그는 되었는데 멤버가 오브 챔버 오케스트라 올덴버그라는 곳에 where 장소의 부사 문법 주의하시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는 연주했는데 자, until 언제까지 그 오케스트라가 was abolished 되어질 때까지 또 수동으로 썼죠. BP로 썼고 abolished라는 뜻은 금지되다 금지되기 전까지 in 1811년도에 그럼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자, 얘는 continued는 우리가 지속했다. 자, 그의 career는 경력을 as로서죠. 자, 플룻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fluist performing 여기가 플룻 연주자 공연을 함께 위드 그의 아들인 이 사람과 함께. 자, 이제 메이저 시티는 메이저는 주요한 자 도시들인데 유럽의 도시들에서 자 그래서 플룻 연주자에 대해 일상이고 뭐 너무 좀 쉽죠 이 질문은. 그래서 알파고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룻 연주자 카스파 퍼스트노 위 일생.